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 쏙쏙 뽑아서 모아봤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레이 달리오인데 그는 긴축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이 tighten a lot, 긴축을 많이 한다면 증시에 아주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다음 말말말도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서 그는 연준이 자체적인 채권 구매를 cut back or taper 많이 줄일 수 없을 것이고 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구매를 오히려 step up, 강화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연준의 긴축 우려로 시장이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말말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문님 알려주세요. 네, 자, 첫 번째 인물은 레이 달리오입니다. 레이 달리오가 일단은 뭐 연준이 쉽게 긴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했어요. 그나마 오늘 시장이 좀 안도감을 줬습니다. 네, 이게 시장의 대표적인 얘기를 뭐 종합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 중립금리, 이게 지금 2.5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실질금리가 낮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금리가, 그다음에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아직도. 그리고 과거 정책금리 대비해서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이건 분명히 주가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네네. 지금 시장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재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은 2022년, 2023년 먼 훗날의 얘기야.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연준에 가서 연준이 아니라 연준 의장이 국회에 가서 지금 하는데 공개 지금 질문이 나왔어요. 뭐죠? 일시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랫동안의 기간이냐. 어느 정도의 네, 그거를 정확히 얘기를 해라. 6개월이냐 1년이냐. 그래서 공개 질문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 답에 따라서도 좀 움직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 시장의 뭐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야기를 해준 레이 달리오의 이야기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 셀럽도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이렇게 연준이 지난주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를 한 뒤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난주에 한 전문가가 한 발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무디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젠디가 지난 금요일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headwinds, 역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어갔습니다. 네, The Fed, 연준은 기어를 이제 바꿔야 합니다. 경제가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이렇게 The Hawkish Fed, 더 매파적인 연준이 10%에서 20%까지 pullback, 증시의 조정을 야기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도 조금 갈팡질팡하면서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조정 기세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고문님, 앵커님 알려주세요. 네, 다음은 마크 젠디의 이야기인데 뭐 시장이 좀 흔들릴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고문님은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는요 순풍에 하늘로 오르는 게 아니라 역풍에 거슬러서 그렇죠. 올라가는 게 비행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은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에 갖고 있고요. 모두의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지금 5천억 달러 이상의 지금 자금이 유입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뭐 안정적이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상승 여력은 갖고 있는 한국장과 미국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변동성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크 젠디의 이야기,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 시장에 연말까지 5천억 달러 더 들어올 것이다. 자금 더 들어올 것이다라는 식의 예상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은 존재한다라는 거 잘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정 캐스터,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네, 마지막 셀럽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 BOA에서는 내년에 석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들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6 quarters, 6분기, 6분기 동안 이제 하루에 90만 배럴씩 원유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in deficit, 부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mand, 수요는 bounce back, 다시 회복하고 있고요. supply, 공급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2022년에 OPEC이 in control, 이 오일 마켓, 석유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유 가격이 어제는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같은 발언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고문님의 의견 스튜디오를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들의 말말말로 돌아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제유가 네. 이야기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어제부터 계속 브렌트유 $100 갈 것이다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유가는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큰 장기 하향세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140불에서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 중간에 뭐 조금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뭐 올라가는 부분은 미국이 한 번만 움직이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일 가스. 지금 뭐 생산 좀 줄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요. 셰일 가스 하는데 일단 환경 오염이 많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지만 만약에 휘발유 값이 오른다 그러면 바이든도 이것은 셰일 가스는 분명히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휘발유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이거는 바로 지지율하고 바로 지금 연동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다 따진다면은 유가 계속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은 뭐 자동차를 타고 항상 이동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단은 전고점 WTI도 2018년 정도에 2018년 한 10월 정도의 가격까지 일단은 올라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네요. 네, 뭐 작년에 워낙 많이 떨어졌었으니까. 네, 그리고 오늘 막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22년도에 중간선거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휘발유값 못 올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작년에 이 하락세에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국제유가 전체적인 기조로 봤을 때는 다시 또 하향 추세로 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것까지 고문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셀럽을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최영호 고문과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문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